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냄새 베스트 13가지! 저희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냄새 13가지를 추려봤어요. 여러분들도 공감이 되시는지 꼭 끝까지 시청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PC방에서 내 옆자리에서 나는 라면 냄새. 내 옆에서 나는 냄새가 기가 막혀. 그리고 또 라면이면 그 그렇죠. 냄새가 엄청 자극적이죠. 인정. 두 번째, 지하철 역 내 델리 만주 냄새. 이건 지금 옆에 있는 것 같아. 그쵸. 이게 냄새가 그러니까 그려져 지금. 근데 막상 사 먹으면 전 한 두 개, 세 개밖에 못 먹어요. 냄새로 자극은 되게 많이 받는. 그 달큰한 고소한 맞아. 냄새. 세 번째, 남매 혹은 형제가 끓인 라면 냄새. 아, 이것도 인정이죠. 전 여동생 있는데 네. 물어봐요, 먹기 전에. 오빠 먹을 거냐고. 근데 안 먹는다고, 하는데 옆에서 또 냄새가 나면 또 짜증나 그러면 그렇죠. 안 먹는다고 내가 먹으면 또 빼서 먹죠, 빼서 먹어. 제일 싫은 사람. 네 번째, 엘리베이터 안 치킨 냄새. 아, 이것도 네. 인정입니다. 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 자꾸 이렇게 흘끼흘끼 보게 된단 말이야? 그 배달기사분 손에 어떤 치킨인지. 특히 다이어트 할 때 미치지, 진짜 미치죠. 다섯 번째, 등교길 혹은 출근길에 길거리 토스트 냄새. 감탄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 마가린에 딱 구워진 토스트는 그 계란 기가 막히죠. 굽는 기름 맞아요, 냄새와 맞아요. 빵 버터 냄새와 환상의 조합이죠. 네. 여섯 번째, 퇴근길에 삼겹살, 곱창, 아 갈비 냄새. 아, 인정합니다. 얘네는 네. 가면서 네. 저도요. 곱창 냄새가 제일 자극되는 것 같아요. 삼겹살이랑 곱창. 맞아요. 일곱 번째, 엄마가 끓여주는 김치찌개 냄새. 이 항목이 최고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이렇게 고향을 떠나 자취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 냄새 때문에 또 그리워지기도 하고. 아, 어디서 김치찌개 그렇죠. 냄새가 나면. 맞아요. 여덟 번째, 추운 겨울에 길거리에서 나는 떡볶이 어묵 냄새. 아, 분식집 앞을 맞아. 지나가면 곤욕이지 정말. 네. 아, 사갈 수밖에 없어 그리고. 맞아. 저는 이렇게 분식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떡볶이랑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진짜 그 냄새는 진짜 저도 못 이길 것 같아요. 맞아. 아홉 번째, 찜질방에서 나는 컵라면 냄새. 다 맛있는 것밖에 없다. 이게 맞아. 또 끓인 라면이랑 컵라면이랑 냄새가 다르잖아. 냄새가 틀려요. 네. 열 번째, 물놀이 하고 나서 옆에서 고기 굽는 냄새 나는 거. 진짜 이거 맞아. 베스트다. 물놀이 하면 배고프잖아. 맞아요, 맞아요. 엄마의 김치찌개랑 버금가는. 맞아, 맞아, 맞아. 열한 번째, 시골집에서 나는 된장찌개 냄새. 아, 이 냄새가 아까 제가 말한 그 집에서 그렇죠. 추억의 냄새. 향수병. 맞아. 열두 번째, 중국집 환풍기에서 나오는 그 요리 냄새. 아, 중국집은 그 냄새들이 많이 나잖아. 맞아요, 요리에서. 맞아요. 그 환풍기에서 나오는 그 기름 약간 볶음밥, 맞아. 짜장면. 좀 쩐내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게 굉장히 그 자극하죠. 맞아요. 열세 번째, 오징어 노가리 굽는 냄새. 아, 구울 때 나는 냄새는 단연 이것도 최강입니다. 이것도 지금 상상하면 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얼마 전에 노가리에 입문을 했는데 이 나이에 그러니까 좀 늦게 노가리를 먹었는데 진짜 미치더라고요. 정말. 그렇죠. 정말. 13가지의 냄새를 알아봤는데 네. 이 중에서 단연 최고가 있나요? 저는 근데 집에서 엄마가 그 찌개 끓이는 그렇죠. 냄새. 단연 엄마죠. 맞아요. 네. 어떤 냄새가? 저도 똑같아요. 그쵸. 물놀이 하고 나서 먹는 고기랑 맞아, 맞아. 약간 박빙이었는데 엄마가 끓여주는 김치찌개, 된장찌개가 단연 이건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시간이 참 안 갔나? 그럼. 이 외에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냄새 이것도 있다라고 생각 나는 게 있으시면 네, 댓글에 한번 달아주세요. 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흥미를 가지고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영상들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재미있는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